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썰 제목 간단하죠? 아까 앞전의 제목도 간단하지만, 이번 제목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제목. 편하게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아, 편하게 사는 게 어때서? 그럼 불편하게 평생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불편하게 뭐, 정말 불편하게 막 살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불편은. 어느 정도의 좀, 이제, 그, 매크로적인 방법은, 하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민공상님 먹으세요. 근데, 지금 보면, 많은 젊은 사람들이, 너무 극도의 편리함만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극도의 편리함. 편리해야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편리해야만. 편리하기가 편하게 살아야, 편하고 편리하게 살아야, 장땡. 이 마인드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편하고 편리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놓치는 부분. 사실 우리가 편하고 편리하게 사는데 가장 일조한 거는 스마트폰입니다. 인터넷도 있겠지만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우리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 하면 밖에 나가진 않습니다. 밖에 나가진 않아요. 공감하십니까? 스마트폰 있으니까 은행 갈 일도 없고 뭐 세금 낼 일도 없고요. 밖에 나가서 뭐 음식 사 먹을 일도 없습니다. 아니면 어디 매장 가가지고 주문할 일도 없어요. 왜냐? 스마트폰 어플 깔아가 시키면 다 되니까. 그리고 책 같은 것도 이제 뭐 있습니까? 이북이라고 있죠. 네, 사직이니 뭐세요? 아니면 뭐, 영상 같은 거, 뭐, 정보 같은 것도 유튜브로 다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발전이 없습니다.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어요. 자, 편하게 살면, 몸은 편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저번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스마트폰 쓴다고 해서 여러분 스마트해지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 어플 많이 쓰면 여러분 똑똑해 보이잖아. 그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불필요한 노동을 최소화시키는 건 좋아요. 좋은데, 정작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스마트폰을 쓰면서 정작 우리가 머리를 안 씁니다. 머리를 안 써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계산과 암기를 쓰지 않습니다. 기억 저장을 하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스마트폰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가 오히려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대화하는 능력이 떨어졌어요. 왜냐? 스마트폰으로 카톡만 하다 보니까 진짜 만나서 말할 일이 없잖아요. 대화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쓰다 보니까 정작 여러분 살면서 입으로 얘기할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은 안 만나거든요. 귀찮거든요. 사람 만나려고 하면 카톡으로 대화하자.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대화하는 능력,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퇴화해 버렸습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은 실제로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티키타카 하면서 이 사람이 말을 걸면 내가 대답을 하거나 내가 말을 걸면 이 사람이 대답을 한다거나 어떤 상황이 있으면 주제를 이끌고 거기 대화를 해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기본적인 의사소통이니까 커뮤니케이션, 대화 능력 키워나가야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게 없어요. 말을 이어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하는 동물인데, 인간한테 말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스마트폰 어플 여러 개 쓰면서 정말 똑똑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우리가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할 때는 어버버거린다니까요. 긴 얘기를 이어나가지 못해요. 지금 많은 젊은이들한테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단답형으로 얘기만 가능하지, 긴 얘기를 꾸준하게 이어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지한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이 말을 많이 해야 사람 만나보고 얼굴을 통해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얘기를 많이 해야만 늘수 있는 건데, 정작 이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스마트폰이 못 만드는 거죠.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스마트폰 생기면 사람들이 만날 일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현저하게 줄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람 만나다고 그냥 방에서 그냥 뭐 디코나 아까 말씀드린 뭐 그냥 카톡만 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게 대화의 전부인 것 마냥 보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상 누구한테 앞에 나서가지고 딱 얘기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나오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말하는 능력은 기본적인 능력이에요. 그냥 이건 뭐 특출난 능력이 아니라 아이 컨택하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능력은 굉장히 기본적인 능력이에요.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건데, 막상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걸 내가 그 실제로 왔을 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요즘에 언택트 사회, 언택트 사회라고 하지만, 근데 택트 할땐 해야 되잖아요. 콘택트 할땐 해야 돼요. 접촉할 땐 해야 되고, 만나서 얘기할 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언택트라고 하지만 회사를 언택트하면 다닐 수 있습니까? 면접도 언택트 할수 있나요? 그냥 사이버로 그냥 면접 보면 되는 겁니까? 모두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고 뭐 만나고 일 진행하는 과정 콘택트 아닙니까? 100% 콘택트 아닌가요? 99도 아니고요. 우리가 뭐 거래처를 만나고, 아니 회사 상사하고 얘기 나누고, 회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의 그 일련의 과정, 콘택트 아닙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게 있는데, 언택트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먹고 살려면 콘택트 해야 됩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스마트폰 쓰면서 가장 아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암기를 안 합니다, 암기를. 암기를 안 해요. 여러분 공부할 때만 암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스마트폰 쓰면서 스마트폰이 그 역할을 대신하다 보니까 우리가 머리를 안 써요. 그래서 간단한 전화보다도 못 내옵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하면, 뭔가 적진 않습니다. 펜을 안 씁니다. 필기구를 안 씁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뭐 외우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적으면 써가면서 외우지 않습니까? 아니면 중요한 어떤 그런, 내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뭐 수첩이나 메모지에 적어놓고, 포스트잇에 붙여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 있습니까? 잘안 하게 되죠. 하기 귀찮죠. 그거 근데 어떻게 보면 귀찮은 것도 아닌데 귀찮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극도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순간 정작 우리의 머리는 점점 퇴화되는 거예요. 머리 쓸 기회를 이 스마트폰이 박탈해 나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 말이 여러분들한테 공감이 안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또 기분 나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이걸 전적으로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극도로 의존하는 게 너무 심하게 보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 잠깐 눈이라도 없어지면 불안해 하잖아요. 아, 스마트폰 없어진다고 해서 내한테 어떤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근데 불안해 하지 않습니까? 불안한 일도 아닌데 불안해 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스마트폰을 내 눈에 보이는 머리맡에 놔둬야 되잖아요. 그거 자체가 그만큼 우리가 여기 의존도가 높다는 거예요. 하나, 물건 하나에 우리가 묶여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자기기 하나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두 번째는 편리함만 추가하면 우리들의 지갑은 더 얇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얇이 이게 아니구나. 예, 네, 얇아집니다. 여러분들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머니 사정 다 얇잖아요. 예, 네, 고쳤습니다. 주머니 사정 다 얇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직장을 못 다니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뭐 취업이 잘안 돼가지고 취업 준비생 백수신분인 분들도 좀 계시고 하니까 사실 자금 사정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갑이 얇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우리가 이제 지갑이 얇아지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비용 중에 하나가 식비예요, 식비. 먹는 거죠, 먹는 거. 아무리 백수라고 하더라도 먹을 건잘 먹어야 되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신분은 백수인데 배달 음식을 더 자주 시켜 먹는다는 거예요. 배달 음식을 더 자주 시켜 먹는 거예요. 돈 없다면서.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배달음 시켜 먹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그냥 음식값 플러스 배달비용까지 같이 첨부가 되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가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비 3천원, 4천원 내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게 왜 당연한 거예요? 옛날에 없었잖아요. 지금 뭐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어도 배달비까지 포함시켜 버리면 2만 3, 4천원 나옵니다. 여러분 뭐 스마트폰 어플로 뭐 요기요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쿠폰 받잖아요. 그걸 싸다고 생각하잖아. 알고 보면 싼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싼게 아니다니까요. 아니, 할인 받는다고 해서 배달비는 안 냅니까? 배달비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플 중에 그 사람들이 손해본 장사할까요? 손해본 장사 안 합니다, 여러분. 그게 딸린 식구가 몇 명인데. 제가 보면 좀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은 없다면서 배달 음식 시켜 먹는 횟수는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물론 저한테 이렇게 또 반박을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야, 내 돈으로 사 먹는데 네가 왜 뭐라카냐? 네가 내 배달 음식 시켜 먹는데 뭐 보태준 거 있냐? 네, 맞습니다. 보태준 거 없습니다. 그런데 뭐 만약에 내가 좀 돈을 아껴야 되는 상황이다. 좀 미래를 봐야 된다. 나한테 더 이상 돈 나올 곳이 없다고 생각하면 좀 식비적인 부분을 좀 줄여나가야 되잖아요. 나머지 부분 어떻게 돈을 낼수 없다 하더라도. 요즘에 또 배달 비용까지 같이 첨부해야 되니까 그 금액이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그럼 반대로 또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 약간의 불편함을 추가하면 더 싸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약간의 불편함만 추가하면 더 싸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킨을 먹고 싶어요. 내 꿈이 이루어진다니 뭐세요? 우리가 치킨을 먹고 싶어. 치킨을 먹고 싶은데 배달을 통해서 시켜 먹으면 배달 비용까지 포함시키면 2만 3, 4천 원.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치킨 값이 2만 원, 배달비가 4천 원, 2만 4천 원. 만약에 뭐먼 거리다 하면 뭐 2만 5천까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치킨을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 하면, 치킨 중에, 동네 그 치킨 중에, 테이크아웃으로 치킨을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안 가셔서 그래. 밖에 안 돌아다니니까 몰라서 그래.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좀 기다리더라도, 테이크아웃으로 가져가면, 한 12,000원, 3,000원에 구입할 수 있어요. 양도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양도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 안 나요. 근데 참좀 기다리는 게좀 지루할 뿐이죠. 그리고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외출까지 해야 되는 거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치킨, 뭐, 옛날 통닭 같은 거한두 마리. 옛날 통닭 한 마리 6,500원이죠. 두 마리 13,000원. 콜라는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싸게 해가지고 한 1,500원 주고 사고. 그럼 14,500원. 그렇게 해서 사면 만 원이 제작되는 겁니다, 만 원이. 제가 치킨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치킨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싸게 먹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이런 식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것뿐이에요. 테이크아웃 치킨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메이저, 뭐, BBQ나 뭐, GFC, 뭐, 네네치킨,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 치킨 먹어봐서 알잖아요. 치킨은 그냥 거기서, 거기에 사실, 이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 치킨이 뭐 특별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닭으로 튀겨가지고 양념 바르고 그냥 소스 발라서 먹는 거다 똑같다 생각해요, 그냥. 물론 치킨 맛을 따지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같이 그냥 뭐 치킨이면 다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따지도 않습니다. 뭐 동네 치킨이고 뭐 프랜차이즈 치킨이고 그냥 뭐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밖에 나가가지고 네이버에 찍어보면 있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사면 되는 거예요. 두 마리 사가지고. 그럼 한만원 정도 절약을 할수 있는 거예요. 싸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싸게.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또 국밥 같은 것도 요즘 포장됩니다. 요즘에 테이크아웃으로 국밥 포장되는 데도 많아요. 국밥이나 족발도 포장되는 데도 있습니다. 족발집 같은 데 가가지고 테이크아웃으로 주문하면 싸게 한 5천 원 할인 받습니다. 배달비도 안 들어갑니다. 만약에 족발 같은 시키면 뭐 중짜 시키면 배달이 포함하면 35,000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제 가게 가서 중짜 시켜서 가져오면 25,000원 정도 가져갈 수 있어요. 양은 똑같은데. 아니면 여러분 이제 집에 에어프라이기 있으면요. 에어프라이기 같은 거 있으면 여러분들 왜 할인마트 같은 데 가면 조리용 치킨 있어요. 그걸로 먹어도 먹을만해요. 전한 번씩 사먹습니다. 여러분 할인마트 큰데 같은 데 가면 조리용 치킨 있어요. 그거 에어프라이기 집에 하나 있으면 그걸로 20분 돌려가지고 해먹으면 맛있습니다, 여러분. 안 먹어봤죠, 여러분? 전몇 번씩 먹습니다. 리버스 버거님, 그렇죠. 사람들이 너무 극도의 편리함만 추구하니까 막상 등잔 밑에 어두운 거죠. 자기 동네에 그런 게 있는데도 그런 걸 관심 안 가지고 그냥 자꾸 BBQ 신메뉴 뭐, 네네치킨 신메뉴 이런 거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또 팩트로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들 자영업자 사장님을 돕고 싶으면 테이크아웃이 더 낫습니다. 그럼 하나 물어볼게. 에어프라이를 해먹는 것도 좋지만 전문 치킨집 안에서 못 미치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뭐, 여러분들 얼마나 민맛이 고급인데 그러면 아니 왜그 돈도 없으면서 입맛은 무슨 뭐 미슐랭 가이드에 뭐 램페이지 급을 따집니까? 언제 우리가 언제부터 미식가였다고? 왜 없으면 없이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돈도 없는데 맛은 고급이야. 당장 수중에 남은 거 5,000원밖에 없는데 난 맛은 입맛이 좋으니까 스타벅스 먹어야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갑이 얇은 거예요. 통장에 돈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맨날 나한테는 뭐왜 이렇게 왜돈 없을까? 한탄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편리함, 편함,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스마트해지지 않는 게 스마트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투핏해지는 겁니다. 스투핏. 스투핏이 뭐죠? 멍청한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마트폰 그냥 많이 쓴다고 스마트해지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자영업자분들의 입장을 좀 대변하고 싶으면 오히려 그분들 입장에서 테이크아웃이 좋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배달음식 시켜 먹으면 자영업자분들한테 좋냐?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생각보다 배달 그분들 배달 이제 쓰잖아요. 쓰면 그분들이 뭐 그분들한테 돈도 줘야 되고 그 프린트 그 뭐야 그 가맹점비도 줘야 되거든요. 그거 하면 남는 거 없어요. 차라리 아싸리 그 자리에 돈내 가지고 그냥 뭐 결제하는 게 그분들한테 오히려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죠. 솔직히 배달 뭐 뭐야 그 배달 그 어플 써가지고 하는 거 그냥 배달 어플 회사하고 그 배달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기사들만 좋은 거지. 물론 그렇게 장사해서 하는 거 있지만 막상 안 남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그런 정보가 나와 있어요. 자영업자분들. 우리 테이크아웃으로 가져가면 또 불만이 또 별로 없거든, 사람들이. 근데 배달로 가다 보니까 막 늦게 오고 많이 뭐 음식도 엎어버리고 해버리니까 오히려 클레임 걸 일이 또 별로 없어요,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 그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돕는 거예요, 그게. 그게 더 부담이 덜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다 보니까.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배달을 하게 되면 이 배달하는 기사분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중간에 먹고 올지 아니면 뭐 어디 왔다 갔다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잠깐만, 이게 미국 상황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좋지? 편리함이 익숙해지면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편리함에 익숙해진다고 마음까지 편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은 편해지지만 마음까지 편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 쓰면서 자꾸 이제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립된 환경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물론 집돌이, 집순이분들은 그게 편하다, 낫다고 할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이라고 집에만 있으면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너무 집에만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 있는 것도 좋고 한 번쯤 걷는 것도 괜찮아요. 사람이라는 게한 번쯤 이 광합성도 쓰고 이제 바깥 바나도 쐬어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린 인간이잖아. 기계가 아니라. 맞죠? 우리가 지금 보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들었거든요. 이 언택트 사회, 이제 언택트 사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촉을 안 하다 보니까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습니다. 훨씬 더 많이. 밖에 안 나오고 이제 너무 이제 갇혀 지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무리 사람이 이 사회성을 띠는 동물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낸다 하더라도 뭔가 이제 좀그 소속감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교감 느끼기를 살아야 되는데 스마트폰 뒤적거리다 보니 그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갇혀 있는 거죠. 그냥 자기만의 세계. 마음이 계속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꾸 이제 그냥 이 타이핑 친 글자 요런 것만 이제 사람 판단하고 하다 보니까 막상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냐면 누군가 터놓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카톡으로밖에 얘기하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답답하지 않습니까? 뭐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겠지만 뭐 저는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편리한 사회에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은 좀 편리해지긴 했지만 그만큼 있잖아요. 편리해지는 만큼 마음까지 편해지진 않았습니다. 마음은 불편해졌어요. 세상 각박해졌습니다. 세상이 편리해진 만큼 세상을 살아가는 속도나 어떤 그런 풍경은 더 각박해졌고 더 냉정해졌습니다. 스마트폰 쓰면서 굉장히 편리해졌잖아요. 편리해지면서 정작 사람끼리 나눠야 될 교감의 기회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막상 사람을 만나도 할 말이 없다거나, 해줄 말이 없다거나, 속 얘기를 못 한다거나. 아니, 서로 공격한다거나, 욕한다거나, 마녀 사냥한다거나, 이런 것만 지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 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편리함 속에 가려진 속임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마트폰에 보이는 거, 이게 다 진짜일 것 같아요. 나는 가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에 있는 걸 눈에 보이는 걸다 맹신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난 호구라고 생각합니다. 호구. 항상 누군가 세게 대어야만 아 이제 대였다고 나는 거지. 오히려 나는 이 사이버 공간이 뒤통수 치기 더 좋다고 생각해요. 물건을 구매할 때도 한 번쯤은 오프라인에 가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불편하더라도. 물론 인터넷이 쌀 때도 있어요. 근데 인터넷이 뭐 사기치는 경우도 많고, 인터넷에 나와 있지 않은 정보도 많고요. 잘못된 정보도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한 번쯤은 발품을 팔아가지고 한 번쯤 이게 검증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편리한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검증을 안 해요. 발품 안 파는 거죠. 발품 파는 것 자체를 아까워하는 거죠. 내 노동력 시간 첨부하는 걸 굉장히 아까워해요. 근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호구짓을 더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온라인, 아무리 온라인 마켓이라 하더라도, 온라인 마켓이라 하더라도 있잖아요. 실제로 가보면 다른 경우 진짜 많거든요. 아닌 경우. 맛집 같은 거 진짜 많잖아요. 맛집 아닌 맛집들이 많잖아요. 맛집 아닌 맛집들이. 그래서 나는 인터넷에 나오는 한80% 맛집은 아예 안 믿어요. 네이버 블로그에 나오는 건 아예 안 믿어. 왜냐하면 막상 맛집이라고 하는데 내가 알던 맛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웃긴 게 저도 맛집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건 아닌데 블로그에서 나오는 맛집은 나도 생판 처음 듣는 맛집이에요. 살면서 처음 들어봤어. 근데 알고 보면 이제 돈 줘가지고 쓴 거죠. MSG 팍팍 뿌려가지고. 물론 그런 데 가보면 뭐 터무니없이 맛없다 이건 아닌데 그렇다고 진짜 맛집은 아닌 거예요. 이 속임수가 얼마나 많은데 약 탕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인터넷이 얼마나 좋겠어요. 조작하기 쉽고.
말 맞추기 쉽고 유튜브만 하더라도 편집할 수 있잖아요. 앞뒤 잘라가지고 그럴싸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냥 맹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왜냐? 이 스마트폰에 있는 인터넷에 있는 그 환경만 보다 보니까. 왜그 환경만 보냐? 그냥 편리함 속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뭔가, 밖에 나가서 검증하는 시간과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냥. 근데 해야 됩니다. 한 번쯤 맞춰봐야 돼요. 물론 인터넷이 싸거나 더질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더 많아요,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보다 오프라인 환경이 더 정확해요. 훨씬 더 정확해요. 물건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보는 거하고 실물을 접하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고나라 같은 게 아직도 사기가 판치고 있고. 막상 정보라고 해서, 있네 캅딱 들어가 보면 별거 없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아니, 돈 내락하는 경우도 많고. 기승전 돈 내락. 기승전 돈 내락. 저도 예전에 그 블로그 광고 있죠? 저도 예전에 그거 한번 봤는데, 기승전 돈이었어요. 누구는 500만 원 벌었어. 누구는 800만 원 벌었어요. 누구나 쉽게 할수 있습니다. 하면 딱 들어가 보면 결제. 기승전 결제였어. 기승전 결제. 말은 각자 다르게 하는데 끝은 결제였어요. 단돈 몇천 원이 아니라 몇십만 원이었어. 50만 원, 60만 원. 아무튼 여러분, 뭐 편리한 게 좋고 편리한 게뭐 장땡이다. 우리가 그만큼 문명의 어떤 혜택을 받으려면 편리하게 사는 게 맞다.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편리하더라도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하고 사는. 이거 솔직히 불편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게 불편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게 엄청나게 불편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있잖아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활동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살면서 인간적 기본적인 좀 걷고 움직이고 확인하고 뭐 정보가 있으면 좀 적고 외우고 너무 집에 안에서 뭔가 하기보다 밖에 나가가지고 한번 사보고 돌아다녀보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메론하기 때문에 그런 이 오프라인 활동이 옛날처럼 그렇게 원활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풀렸잖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만큼 심각한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하면 나중에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좀 매크로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죠. 생명체입니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